헤라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일요일 비가 계속 오고 있고 4월 21일 일요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아에서 약간의 색이 확인된 난초 하나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신화는 기부반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난초고요. 오늘 이거와 같이 이제 난초를 기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두화를 완전 개화는 못 시켰는데 두화 그 골 사이로 색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난초랍니다. 난초는 뭐 입은 약간 두화 입에서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런 모양인데 꽃은 두화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늬도 2차 성장하면서 기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아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체감을 많이 안 했더니 작년 신화 두 개는 많이 기부 많이 들었는데 재작년 거, 그 다음 작년 거는 이렇게 기부 많이 조금만 들었습니다. 신화가 성장할 때 빛을 좀 줘서 이렇게 반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빛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신화는 안 올라오고 있고요.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마 한쪽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세균제하고 그 다음에 한전병 예방약 다이젠 45하고 세균사 아그로마이신은 섞어서 가볍게 같이 살포를 하고 입에 좀 얼룩얼룩한 이렇게 많이 다이젠 45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러주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주 입에 미세하게 약이 액이 붙어 있어서 탄저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난초는 두화로서의 두화목으로서의 위협성은 가지고 있는데 잎 자체에서만 놓고 보면은 뭐 좋은 두화는 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잎인지만 의외로 두화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기부에 놓은 반, 이 반의 특징이 이렇게 백색과 경계가 일어나는 부분이 황색이 가미되거나 하면은 투톤으로 일어나는 그런 난초들이 대부분 색화가 핍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투톤으로 무늬 컬러가 그냥 백색이나 황색이 아닌 백과 황이 섞이고 그 경계 부분에 연녹과 연녹이 무늬와 같이 섞이는 그런 형태의 색상들이 보통 보면은 색화로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늬 컬러 한번 참고하여 주시면 다음에 색화를 선별해내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 차분하게 난초 구경하면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침이슬 박봉기입니다. 감사합니다.